깨질 거야 이게. 그냥 안 되면 나 놓으세요. 아니요. 안녕하십니까. 마당탐색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동계면 지금 왔다가 호피석을 한번 구경하고 가려고 잠시 그 호피를 많이 소장하고 계시는 분이 있네요. 예, 잠깐 들려서 이야기 좀 들어보고 그렇게 계곡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인데 또 이 소피를 많이 소장하고 계시네요. 이건 아주 상당히 큽니다. 아주 예, 이거는 진짜 진땡이 호피석입니다. 색감 좋고 한번 봐보세요. 색이 그냥 너무 좋습니다. 색감 진짜 화려하네. 좋습니다. 무령으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 한 1톤 가까이 나갔네요. 진짜 숨마 잘 되고 너무 멋집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어떻게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옛날 아주 오래됐어요. 한 몇 년이나 됐는가요? 한 20년 됐어요. 20년 전에. 지금은 이런 거 다 오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출처가? 오수천이라고 내내 좀. 예, 오수천. 네. 이거 조금만 올라가면 되네요. 옳지. 요거 말고 또 안에 많이 있습니까? 예, 한 군데. 잠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입석이 지금 요것도 보니까 아주 상당히 큽니다. 좋습니다. 예, 잠깐 실내를 무릅쓰고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불을 좀 켜도 될까? 켜나? 이거 진짜. 이거 지금 기름 무슨. 안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안 발랐는데 원래 여기 만지서 이렇게 강인한 거예요. 그렇지, 이게. 진짜. 자체적으로는 아주 좋아요. 야, 진짜. 기름을 안 발랐는데 이렇게, 야. 이 진짜 순창호피 매력이, 바로 이 맛이네요. 이게 기름을 안 바른 상태인데 이렇게 광이 난대요. 광이 잘 났어요. 진짜. 피부 좋고. 나도 그건 그렇게 광 난 걸 처음 봤어. 그러니까요. 이것도 좋네, 매끄럽고.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는, 예. 저, 광양서 왔습니다. 광양. 여기는 전부 지금 호피만 다 있네요. 그렇죠. 호피가 주로 호피죠. 다 호피고. 좀 안에 좀 담아봐도 되겠죠. 예. 다 오래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렇죠. 예. 요즘에는 탐색 안 가요. 그렇죠. 탐색 가도 없고, 요새는. 심심한 게 한 번씩 나가지, 안 가요. 예. 없어. 헛걸음 많은데 하루 종일 다니냐고, 뭐. 아이, 순창호피가 요새 뭐 많이 유튜브에 떠들고, 홍보도 뭐 많이 하고 하긴 했는데도, 워낙 귀여우니까. 예, 자꾸 다 없어져 버리지. 예, 없고. 그나마 여기 오니 것도 이런 걸 볼 수 있네요. 이 계곡에서는 이런 거, 어림도, 예, 꿈도 못 꿉니다. 강돌. 강으로 가야죠.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광택이나. 요것도 맞아요, 요것도. 고목 들어있는 이것도요. 그 섬진강돌이고. 그것도 호피 같은데.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건 호피가 아니구나. 네. 유리가 좀 얻어보고 있네. 무주호피도 많이 갖고 계시네요. 택시를 지금 몇 년이나 하시는가요? 30, 40년 됐어요. 그래요. 연세가 그렇게 되시겠네. 계속 그런 건 아니고. 나가는 일이 있으니까. 일 없을 때만. 예, 나 동생도 광양에서 한 4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예. 그 친구는 군대 제대하고 바로 계속 택시를 했거든요. 그럼 상당히 많았는데 나는 많이 없었어요. 예. 큰 돈은 많이 없었어요. 큰 돈은. 예, 대작은 한 자동차로 몇 차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장할 것만 바로 그냥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야,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이야.
야, 귀찮아요. 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귀찮아요. 일단 다른 것도 많은데 일단 호피만 계속 한번 볼게요. 네. 네, 호피만 한번 보겠습니다. 호피를 그래도 제일 많이 갖고 계시네요. 혹시 이 부분에 전묘화란 그분 아세요? 누구? 그 유튜브 하시는 분, 여자분인데. 몰라요. 아, 그분도 그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 호피를. 야, 이것도 좋네. 진짜 이런 건 무령으로 잘 나왔네. 예. 아, 너무 좋네. 꼬부니 것도 무령이 잘 나왔죠. 아, 요거요. 예, 사자식. 요것은, 요것도 여기 건가요? 예, 여기 있죠. 아, 이렇게. 그럼요. 완전. 나는 여기 치는 말고는 한 점도 없어요. 배고표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 이 색깔 한번 보세요. 진짜 이 입맛에 그러니까 이거 보는 건데 피부 아주 그냥 아이고 상당히 많이 소장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이제 수석 생활을 얼마나 하시는가요 혹시? 예? 혹시 얼마나 하시는가요 수석 생활? 수석을 얼마나 했냐고요? 예예. 예. 그러니까 한 30, 40년. 아, 한 40년 정도요. 예. 예. 그러면 순창호피에 대해서는 완전히 예, 통달을 하셨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섬진강 이거는 아, 진짜 완전히 깡아리만 남은 건데 이거는. 끝단만 있는 거지. 예. 자. 다 썰어버리고. 이 굴 한번 봐보세요. 혹시 요광방 있는데 그쪽 그치, 그쪽 키들이 있거든요. 예, 아 그래 이 피고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돌들이 전부 그렇게 좋더라고. 강도가 아주 그냥 높아요. 높고 어느 돌보다 섬진강 돌이 강도가 높습니다. 예예. 예. 특히나 그 요광방 그쪽이 더 예. 강도가 더 강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가격이 나갑니까 혹시? 5,000만 원 받으려고 그래요. 아 여기요. 네. 참 색감이 너무 좋아. 불이 지금 어두워서 좀 빛이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기름을 안 발랐는데도 이렇게 네. 광택이 난다. 그런 건 안 발라도 바르나 안 바르나 똑같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 몸에서 광이 나버리면 그리고 굳이 발릴 것도 없어요. 그러지 아니. 네, 그냥 끈적거리기만 하고 아... 먼지만 타지. 뭐. 맞아요. 섬진강 매화석입니다. 한번 좀 같이 보게요. 좋습니다. 이거하고 이것도 섬진강 매화. 네. 아니, 섬진강 이런 돌들이 있다는 게 참, 예. 많이 가져갔지요. 무지하게 가져갔지요. 그래, 사람들 와서. 옛날에.